안녕하세요. 봄과 여름 사이에 많이 나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보약 비름나무를 오늘은 묻혀보겠습니다. 영업용과 집에서 간단하게 하는 것이 조금 틀린데 늘 그렇듯이 오늘 하는 것은 헌장용입니다. 비름나무를 늘 묻혀야 되는데 저희의 비법은 미리 양념장을 한번 끓여놓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된장, 고춧가루, 기름, 물엿, 이렇게 해서 이제 끓여주면 장점이 뭐냐면 양념이 골고루 섞여서 대량으로 할때 기름을 삶아 놓은 다음에 바로바로 무쳐만 줍니다. 요거는 이제 해서 식혀놔야지 참고로. 왜냐면 바로 하면 뜨거운 것이 기름에 바로 먹을 땐 상관이 없는데 오래 놔두면 물러져 버려요. 다시 한번 보면 참기름, 간장, 파, 마늘, 고추장, 된장, 고춧가루, 이따 참기름 물엿도 넣어야 되고. 현장용은 이렇게 많이 해놓고 나니까 뭐 강의하듯이 뭐 그렇듯이 이쁘게 조금씩 넣어가지고 막 조물조물 그런 게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실질적입니다. 강의는 강의용이고 업장은 업장용 틀려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강의도 현장 실무용으로 다 바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끓여놨다 이걸 식혔다가 묻혀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그냥 묻혀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한번 레시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재료는 당연히 비름나물이 있어야 되고, 참기름, 깨소금 나중에 이제 더 추가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다진 마늘, 다진 파, 집간장, 물엿, 된장, 고추장. 아시다시피 이제 비름이 들어오면 억센 줄기를 좀 떼어내야지. 소금물에 살짝 데쳐내야지. 그 다음에 물기를 쪼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물기가 빠진 사이에 양념장을 미리 끓여놔도 되고, 끓여놓고 중간에 끓여도 되고, 그거를 이제 식혀놓은 다음에 기름을 넣고 묻혀줘야지. 양념장을 묻히기 전에 한번 먹어보고 어떤 맛이 나는지를 알아야지 원재료. 그다음에 이제 양념장을 묻혀보겠습니다. 원재료의 맛이 좀 쌉싸름하면서 약간 풋내가 나는 듯한 느낌이 들죠. 이제 거기에 이제 양념장을 묻히면 그러한 맛들을 잘 조화시켜 주는 거죠. 파, 깨소금, 볶아놓은 양념장을 식혔다 넣고 지금 원래 대량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여름이라 비수기라서 조금씩 자주 묻혀내려고 조금 하고 있습니다. 맛이 확 달라져 버린 양념입니다. 마법 같아. 이게 요리의 묘미지 뭐. 참기름 한 방 떠서 쓰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참기름은 살균작용도 해주고 맛을 돋궈주고 또 부족한 단백질도 보충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참기름 아마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점점 들기름하고 참기름이 세계를 선두에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몸에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상 이제 다시 한번 비름나물 한번 레시피를 마지막 떠보고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영양과 기능성을 보면 베타카로틴, 칼슘 등이 많아서 해열, 염증에도 좋고 독성이 없어 누구나 잘 받아들이는 습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은 기름라면 무침이었습니다.